총리하우스 전호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벌써 7월 달도 7월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면서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참 시작을 했구나. 정말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또잘 풀리고 있구나. 또 타이밍도 좋구나. 또 전후 여러분들의 호응도 좋구나. 이래서 정말 자신감이 팍팍 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고, 오늘도 그 행정사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행정사를 만났어요. 우리 행정사는 저하고 너무 생각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구상했던 거하고 거의 아주 흡사하게 저보다 훨씬 낮게 미리 비전을 제시하면서 방법을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이렇게 상상만 하고 생각만 했던 거를 구체화시켜서 원래 그 사단법인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보험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그 도서관에 있는 사단법인 만드는 아주 기본 그거에 의해서 보험부도 법인 그 설립 그걸 아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 표준전관을 표준전관도 거기 대체해 보니까 그에 비하면은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오늘 기분 좋게. 근데 전후 여러분한테 좀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 앞으로. 우리 사단법인의 명칭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명칭이 누설이 되면 안 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칭을 막 제가 이것저것 쓰고 혼선을 줬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거나 또는 특허를 등록하거나 이래가지고 업무를 방해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걸다 예방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저도 또 연구해 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오픈해도 나의 그 다음 나의 미래 그 다음 단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는 훨씬 못하구나 이런 걸 계속 해가면서 발전 단계가 이보다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생기면은 더 하나씩 올리고 했던 걸 해서 결국은 지금 거의 최종 이제 99.9%까지의 최종 마무리 명칭을 가지고 명칭이 가장 중요해요. 명칭이 잘못되면 허가도 안날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도 못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가장 전체적인 우리 사업 계획이나 우리 이미지나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잘 재면 모든 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름이 아주 최고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 정성기 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행정사하고 저하고 둘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입니다. 비밀을 밝히지 않고 먼저 전후 여러분의 법인 회원 등록을 해주신 전후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여기에 우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제가 올리신 분은 우리 이제 액자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최인식 전우인데 거금 100만 원을 희사를 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우 여러분들한테 이분에게 감사를 좀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본인 허락도 없이 제가 카카오톡에서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뭐 기분 나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이분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어저께는 제가 16번까지 올렸었죠.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밤중에 지금 하고 아침에 8시에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늦다 보니까 아침 이제 저녁 방송을 못 하겠어요. 저녁에 방송을 늦게라도 해가지고 아침에 띄우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씩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는데 16번까지 이제 법인 등록 법인 그 회원 등록번호를 16번까지 부여했었죠. 이제 어저께 회원 들어오신 분이 17번에 김원곤 전우님이고 18번에 류경환 전우님, 19번에 안종덕 전우님, 20번에 이봉윤 전우님, 21번에 변석규 전우님, 그리고 22번에 최영찬 전우님, 23번에 양안용 전우님, 26번에
4번에 유기성 전원님은 뭐 10만 원씩도 내셨네요. 26번에 김정출 전원님도 10만 원 내시고 38번에 조용길 전원님도 10만 원 내셨는데 25번에 최인식 전원님 지금 여기 사진에 올라와 있는 이 최인식 전원님은 100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특별 25번은 앞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26번에 김정출 전원님, 27번에 강창규 전원님, 28번에 인응권 전원님, 29번에 주영식 전원님, 30번에 최성혜 전원님, 31번에 김덕근 전원님, 32번에 백승호 전원님, 33번에 이현식 전원님, 34번에 박부갑 전원님, 36번에 이선경 전원님, 36번에 장경규 전원님, 37번에 오재상 전원님, 38번에 조용길 전원님, 39번에 도상길 전원님. 이 39번에 도상길 전원님은요, 월남에서 그 주월사 제가 보안계장을 하고 이분이 통신계장을 했어요. 주월사 보안부대. 그 저하고 같은 한방을 써요. 홍콩호텔 201호, 2층 1호를 같이 썼는데 아주 저하고는 뭐 절친이죠. 말로 형제같이 친한 사이인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뭐 사실 형제가 지내지 못하고 있으면 전후 월남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한 전후이기 때문에 아주 내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아요. 인간은 내보다 한 6개월 늦은 것 같은데 나이도 많으시고 이러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저도 좋아하고 우리 도상일 총경님 경찰로 가셔가지고 총경 강남 경찰서장까지도 하고 말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38번에 39번에 등록을 해주시니까 제가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분한테 감사한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도상길 전우님 고맙습니다. 40번에 안용식 전우님, 41번에 이진성 전우님 이 두 분은 또 한 분하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세 분이 오늘 그 제가 사무실이 여러 개죠.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도 사무실이 있고 제가 또 이동읍 사무실에도 이동읍 노인에 내가 총무를 보기도 이동읍에도 사무실이 있고 종로에도 이제 우리 사단법인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서울 종로는 제가 한 번씩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언늘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끔 나가는데요. 제가 주로 있는 곳은 제가 자랑스럽게도 풍수를 한 20년 보고 산 풍수가 10년 만에 맞아 떨어졌는데요. 반도체 도시에 와 지금은 시골이에요. 지금 시골인데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중심, 세계 반도체 중심에 서게 된 그런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그런 저기 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동읍이에요. 여기를 한번 오시겠다고 성남에 지금 아까 표지에 있는 성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어. 그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얼굴 보고 등록하겠다. 저는 사실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그래도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급히 용인시내 생명사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빨리 마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만났는데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앞에 올렸어요. 이 성남에 아주 수천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계신 같은 이제 전우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같이 합류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에 안용식, 41번에 이진성, 그리고 42번에 천호근 전우님은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가 한두 사람을 빼고는 원래 기존 회원들입니다. 기존 회원들이고 한두 사람만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까지 42분이 등록하셨는데 42분이 6만 원씩 해서 사료 입사 240만 원, 그다음 또 100만 원 하신 340만 원, 350만 원 정도 벌써 모금의 반을 600만 원 목표인데 300만 원 반이 넘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저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담이 많이 간다. 이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위축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법인 회원을 한 100번만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이렇게 이틀 만에 말이죠. 42분이 등록을 해 주시니까 뭐 금방 100분은 찰 것 같아요. 뭐 100분만까지면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100분 더 들어오시면 더 들어오는데 또 그분들은 좀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100분만을 받으면 딱 그 외에는 더 이상 제가 이런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구차한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자존심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조금 모자란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제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억씩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뭐 저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600만 원만 받으면은 법인 설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제가 한 천만 원 그리고 우리 또 성승길 회장이 천만 원 이렇게 내면은 2,600만 원 하고 그동안에 좀 모은 거 하고 3,000만 원 넘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딱 맞겠다. 우리 전우들한테 가장 부담 주지 말고 최소한의 우리 백인들만 앞으로 잘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뜻에서 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그냥 뭐 한다 그러면 돈 얘기하니까 저도 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돈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 하는데 솔직히 또 하게 되네요.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 내가 이 뭡니까 지금 죽지 않는 영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월 장병들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사라져요 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만드는 사단법인이고 또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사실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 전우들한테 부담이 갈까봐 갑자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파월장 우리가 지금 그 정성길 회장이 하고 있는 게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연구센터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월 장병들 파월 연합 이게 이제 또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뭐 태국 그때 그 베트남 참전국 그 전우들하고도 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도 입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불러가지고 행사도 좀 하고 우리도 그 방문도 하고 또 베트남 뭐 참전 그 뭐 전적지 같은 거 이미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뭐 베트남하고 여기 전적뿐만 아니라 교류 저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우들한테는 사단법인만 돼도 전우들한테 어떻게든 부담 안 주고 전우들 명예를 고치시고 전우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사단 이제 공급 단체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뭐 정말 우리 그때는 우리 지금 4대 여기 이제 흩어져 있는 지금 파월 장병 그 가족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잖아요. 상위 공장에 뭐 무공수 운자에 고엽제 전후에 월남참 전후에 이게 5년 후 10년 안에 다 없어질 그런 걸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하나 우리가 사단법인체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법도 추진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도 죽지 않는 영웅, 살아있는 영웅,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뭐 메가드 장군의 유명한 있는 것지만은 그 파월장군 국제적 교류 협력 이런 거는 그 우리의 명예를 높이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상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파월 장병, 잊혀져가는 파월 역사를 살리는 데는 그 외국 우리 동맹 국가들, 우리 월남 파월 참전 전쟁 저기 참전 동맹 국가들과의 교류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금 요즘 6.25 참전 국가들 동맹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같이 동맹 뭐 어저께도 정전 협정 뭐 70주년 했지만 우리 파월 70주년 뭐 파월 50주년 이렇게 정말 그 큰 행사를 앞으로 6.25 이것이 이제 곧 끝난다고. 6.25 전사들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아서 10년 안에 다 끝나. 그 다음에는 우리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그 바톤이 넘어오는데 그걸 우리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어느 단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냐. 지금 우리 파월 장병, 여기, 가족연합, 여기, 뭐, 여기에는 이름은 좀, 이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다른 이름을 하는데, 일단 여기, 여기까지만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름은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우리 회장님한테도 아직 보고 안 드린, 승낙을 받고 난 뒤에, 보험부 승낙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발표하고 보고 드리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저한테 이름에 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행정사하고 둘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적 협력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의 그 위상을 높이는데, 또 특별법을 만드는데 필요하더라.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것들, 우리 행정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파월 용사들 찐 일어난데, 정말 우리 백인의 법인 등록 회원, 이 사람들이야말로 찐이다. 찐이다. 찐은 백이다. 헌드레드 찐이다. 헌드레드 법인 등록 회원이다. 그래서, 백인의 꼭 여러분들의 명예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파월 용사들, 정말,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성길 회장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정말, 일상에 대해 마지막 작업이다. 이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갑자기 마르니까 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다시피 여기 나 이거 보고 하기 전에 파월정 가족연합회 정형가입 신청 방법을 오늘 우리 그 이동 그 주민자치단체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와서 돈을 6만 원을 내놔요. 그래서, 아, 6만 원 필요 없고, 나한테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은행에 가서 입금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 시기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다 시키고 하셨는데, 이 양식도 이제 우리 그,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바람에, 아, 이건 내가 우리, 저는 한 번 양식 보내준다고 못 보냈네. 팩스도 없고, 뭐, 양식 보내달라는데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렸나. 이거 양식 꼭 보내드려야 되네, 우리 저기. 강원도의 전원님인데 양식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양식을 내가 우리 그 주민자치단체 오면, 우리 사무실에 오면은, 제가 이제 이 양식을 드리면 이제 작성해가지고, 바로 우리 동사무소, 이동읍 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가가지고, 이 주민등본 떼고, 가족관계 증명은 두 번 떼고, 유공자증은 4번 하면 되고, 파월장의 병적 확인서는 병무청에 의뢰를 하는데, 이건 뭐, 한 3시간 걸린다고, 이제, 그래서, 아니, 뭐, 사실 3시간이냐? 한 30분이면 해줄 거다. 그랬더니, 이제 30분 만에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여기, 유족회니, 뭐, 이거 이름은 다 이제 바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하여튼, 우리가 회원이 지금, 정회원이 이게, 법인 회원이 한 100분. 우리가 한 120명까지는 뽑아야 돼요, 원래는. 6급 회원. 그런데 이제, 법인 회원 등록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전화방송에 등록된, 유료 회원이 따로 오르시면 되니까, 100명 이상 뭐 충분히 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그 사무실이, 보면은, 이 서울에 지금 종로에 여기 있는데, 서울 종로에 여기서
서울 종로에 이게 종로 중구 종로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까 여기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고속 제 차는 이제 그 구인승 그 카니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제 그 버스 전용 사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고 가도 한 시간 걸려요. 어디서 가냐? 여기서 갑니다. 여기 집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이동 호수인데 송전 호수라고 이동 저수지인데 반도체 단지가 여기 들어와요. 바로 요 다리 건너면은 여기가 남사에서부터 이동업 저인구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저기 300조 투입하는 곳이 세계 최고로 크게 투자. 여기 원산면에 지금 LG에서인가 이게 뭐 한 100조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이걸 거의 하고 있고 이것도 한 2026년인가 뭐 시작 뭐 한다니까 한 5, 6년 안에 끝날 거예요. 굉장히 이게 급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세계 반도체의 중심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옛날에 그 이동 용인 뭐 농공가 있었는데 이동업에 여기에 용인 이제 지금 바이오 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고등학교로 바뀔 것 아니냐. 내가 반도체 고등학교 그래도 반도체 시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 여기 반도체 시티도 그냥 시티가 아니고 반도체 메가 시티가 될 거다. 세계 반도체 메가 시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오시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리 노인의 사무실에 제가 거기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내가 오라 소리를 못 해요. 버스 타고 와도 멀고 차 가지고 오면 뭐 몰라도 너무 멀어서 오라 소리를 못 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하고 종로로. 근데 종로는 이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종로로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설립 전에는 일단 설립 자금이 더 급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법인 행정사 정말 훌륭한 행정사 만나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자신 있게 금년 안에 금년이 아니고 법인 설립은 9월 안에 늦어야 10월 달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저기 특별법 재정 신청 파월 가족 연합 특별 파월 장병 특별 단합 연합 특별법 단일화 특별법 하나로 특별법 어떤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바로 공급 단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어떤 두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낼 수 있고 그 늦어도 내년 안에는 두 가지 단계에 전입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니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It's now or never야. 엘비스 프리스리의 그 It's now or never come home hold me 생각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조금 서둘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